잠시 후 우리의 목적지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잘했어, 피자. 스페인에 도착까지 약 10분 남았습니다. 어색한 공항에서의 첫 만남을 뒤로 하고 버스로 이동하는 30일의 유럽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버스에서는 뭘 하냐고요? 우리 이탈리아 기사님과 인사도 하죠. 우리 기사님 성함은 클라우디오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본조르노 클라우디오 해볼게요. 맞죠? 본조르노 클라우디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죠? 그리고 48명의 이름 외우기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성현.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우고 또 불러주면 어느새 친해져 있더라고요. 이름을 까먹었나 보네요. 아니야. 가인? 딩동댕 이름이에요. 느림. 딩동댕. 지우야! 딩동댕! 우리가 앞으로 가는 여행지 설명도 빠지지 않고 해줍니다. 느낄 수 있는 꽃이 바로 있고 시에나라고 합니다. 이동이 없는 날엔 친구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동시에 일도 하죠. 그리고 다음날의 이동을 위해 친구들의 재밌는 사연을 받아 라디오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모노보 라디오고요. 저는 제이 기술장입니다. 제 버스 라디오 잠깐 들어보실래요? 함께하는 여행을 더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언어분들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기다릴게요. 썸타는 사이가 하나둘씩 보이네요. 멀리서 호흡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청곡으로 장나게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모두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실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노래 듣고 오실게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호텔에 도착하면 먼저 친구들의 체크인을 도와줍니다.그리고 친구들과 여행도 함께 하죠. 여기 오세요. 야, 돌잔치다, 돌잔치. 유럽에서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들을 위해 깜짝 생일 파티도 준비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30일이 훌쩍 지나가 있어요. 친구들의 유럽 사진을 프린트해서 그 뒤에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내일도 버스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것 같은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 저도 헤어지는 공항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가자.
가장 보람찬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